안녕하세요. 스크래치 101랑 20강 로또 추첨기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숫자가 6개가 뽑히게 되는데, 1에서부터 45까지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가 중복 없이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이번에는 새로운 숫자가 6개가 준비가 되자. 이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시작. 오늘은 사실 스프라이트 준비물은 고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코드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페이지 안에 완성될 정도로 짧은데, 대신에 데이터에 있는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하나는 순서. 그 다음에 하나는 선택. 그리고 우리 예제에서 처음으로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리스트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전체 리스트. 두 번째, 로또 리스트. 이렇게 총네 가지가 필요하고, 숫자를 다루는 예제이기 때문에 코드가 짧아도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클릭되었을 때 뭐부터 해야 하냐 하면, 자, 이두 개의 리스트를 모두 비워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 리스트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번 작동시키고 나면 여기에 숫자가 서로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다시 지우고 시작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뭐뭐뭐 삭제하기 두 개를 꺼내주신 다음에, 여기 몇 번째 걸 삭제하겠냐는 거에서 모두를 선택해줍니다. 두개 다. 그리고 모두 삭제하기 로또 리스트 하나, 전체 리스트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리스트를 처음에 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 우리 순서라는 이 변수의 쓰임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0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1에서부터 45까지 쭉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전체 리스트에 다 담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해줘야 되는 과정은 이 순서라는 변수와 전체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1에서부터 45까지 다 만들어줘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45번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 0이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은 2. 이렇게 1씩 올라갈 수 있도록 1만큼 바꾸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만큼을 실행을 시키면 이 숫자가 0에서 바로 45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이 반복하기가 굉장히 빨라서 그런 거고요. 제가 여기에 한 0.1초 기다리기를 추가를 해서 움직이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1, 2, 3, 4부터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45까지 되면 멈추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주면서 어디에? 전체 리스트에 하나씩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뭐를 추가하기에 전체 리스트에 추가하기 무엇을? 이 순서에서 만들어지는 숫자를 전체 리스트에 추가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실행시키면 숫자가 만들어지면서 리스트에 그대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1에서부터 45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 전체 리스트에 있는 숫자 중에서 랜덤으로 6개를 뽑아서 로또 리스트로 옮깁니다. 자,
옮긴다는 거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옮긴다는 것은 여기서는 삭제를 하고 여기에만 둔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선택이라는 변수랍니다. 한번 하나만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전체 리스트의 총 개수는 45개예요. 그게 여기 리스트의 길이 해서 45개라고도 적혀있죠. 블럭으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하면 여기에서 전체 리스트의 항목 수로 이 45라는 숫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전체 리스트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으려고 하면 1부터 전체 리스트 항목 수를 난수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제일 먼저 선택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택이라는 변수는 어떠한 수를 가지게 되냐 하면 1부터 45 사이의 난수, 뭐 10이 될 수도 있고요, 7이 될 수도 있고 45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난수를 하나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전체 리스트에서 하나를 뽑아서 로또 리스트로 옮겼어요. 만약에 제가 맨 마지막 숫자인 얘를 여기서는 삭제, 여기서 45 이렇게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길이가 44 하나가 줄어들죠. 그게 여기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하나를 더 뽑을 때는 1에서 44 사이의 난수 중에 하나를 뽑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는 원상복귀 할게요. 45. 그 다음 코드는 얘에서 선택된 그 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이제 옮겨줄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에 있는 걸 옮길 거다. 몇 번째. 이 전체 리스트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하는 요 블럭에 내가 여기 난수로 골라서 선택에 들어가 있는 숫자에 있는 그 항목을 전체 리스트에서 일단 찾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28이 선택이 되었어요. 그러면 28번째 전체 리스트 항목, 당연히 우리는 숫자가 일치하니까 28이 들어있겠죠. 얘를 선택해서 옮깁니다. 자, 옮긴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로또 리스트에는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또 리스트에는 얘를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리스트, 우리 전체 리스트에서는 삭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하기,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복사해서 전체에서는 삭제하기.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번엔 5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리스트에서는 1, 2, 3, 4, 6이죠. 5가 삭제가 되었고 이 로또 리스트에 5가 옮겨졌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25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23, 24, 25하고 27로 넘어가죠. 이거는 숫자가 하나씩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앞에 5라는 숫자를 여기에서 옮겼기 때문에 그 5 뒤에 있는 숫자는 하나씩 번호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여기에서는 25가 선택되었지만 실제로 옮겨지는 숫자는 26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로또 리스트에는 중복 없이 1에서 45 사이의 난수가 6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코드가 총 6번 반복하기로 작동이 되는 거죠.
제가 한 칸 줄일게요.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여섯 개의 숫자를 한꺼번에 고양이가 말하도록 합니다. 말하기. 무엇을? 이 로또 리스트 전체를 말하기. 자, 제가 이걸 옆으로 치우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여섯 개가 뽑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약간의 추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순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이걸 잠깐 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에서 45 사이에 난수를 6개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한다면 제가 예시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예시 리스트에서 그러면 1에서 45 사이의 난수를 뽑아서 이거를 예시 리스트에 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몇 번? 6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비슷한데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삭제하기, 모두 삭제하기를 만들어서 모두 첫 번째 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도 괜찮네요. 세 번째에도 큰 문제가 없고요. 아마 지금 제가 뭘 찾으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어떡해요? 41, 41, 41이 중복으로 들어가죠.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두 번 했을 때에는 되네 라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코드를 짜면 중복을 예방해주지 못해요. 로또 시스템에서 똑같은 숫자를 두 번 치라고 세 번 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복을 없애는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 두 개를 사용을 했던 거고요. 사실 다른 방법으로 짜는 코드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하나만 예시를 더 들어보자면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자 여섯 번 반복하기가 아니고 뭐뭐까지 반복하기를 써서 이 리스트에 예시 리스트에 요거 말고 숫자가 여섯 개가 될 때까지 반복해라. 이렇게 먼저 이 부분을 바꿔줍니다. 여섯 번 반복하기가 아니고 이 항목수가 들어있는 항목수가 여섯 개가 될 때까지 반복해라. 자, 일단 1에서 45 사이의 난수를 추가를 하기는 하되 어떨 때만 추가를 하냐 하면 이미 이 예시라는 것에 자, 넣기 말고요. 바꾸기 요거 있죠. 포함되었는가 요거는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예시 변수라고 하나 만들게요. 1에서 45 사이의 난수를 하나 넣어요. 변수에. 그리고 그 숫자가 이 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그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포함되었을 때 추가하는 게 아니라 포함이 안 되었을 때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뭐뭐가 아니다를 써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없다면 추가해라. 예를 들어 4가 뽑혔는데 4는 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추가해라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숫자가 절대 중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로또 추천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러면 필요한 게 리스트 하나, 변수 하나 사용됩니다. 또는 이렇게 리스트 두 개와 변수 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사실 여기서도 변수를 하나만 써도 괜찮아요. 순서 하고 여기도 다 순서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이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이걸 두 개로 변수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의미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기 이 순서라는 거는 1에서 45를 만들기 위해서 순서대로 쭉 움직이는 거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선택이라는 거는 6개를 뽑아서 이제 옮길 때 사용하는 변수다 라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두 개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렇게 로또 추천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평소에 우리가 하던 게임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루거나 조금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발음이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답니다. 코딩을 이렇게 스크래치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은 알고리즘이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는 없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알고리즘을 연습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는 코딩만 연습을 많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코딩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스크래치 101런은 게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한번 특집으로 스크래치 알고리즘 특집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리즘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너무 싫어하거나 하지 말고 조금씩 연습하면서 도전해보는 느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